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오입니다. 뉴질랜드로 이민 오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블로그를 시작한 이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뉴질랜드에서 취업할 수 있을까요? 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많이들 이주해 살죠. 그래서 일가 친척이나 지인 중 누구 하나쯤은 해외로 이민가서 사는 가정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외에 나가 있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연락해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뉴질랜드에 사는 교민들은 누구나 뉴질랜드가 정말 살기 좋은지, 뉴질랜드로 가면 취업할 수 있는지, 뉴질랜드 이민을 가도 되는지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받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시는 분들이야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직접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지만 실망스럽게도 답변은 아주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물어보셨다면 아마도 긍정적인 답변보다 부정적인 답변을 더 많이 받으셨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어휴, 뉴질랜드 오지 마세요. 취직 어렵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고용주라면 외국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열심히 일해도 4인 가정 꾸려가기 힘듭니다. 뉴질랜드에서 한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으며 이미 포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답변을 접하게 되면 뉴질랜드로 이민 갈 생각이 싹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친척이나 지인이 뉴질랜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는 답변은 지극히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생활, 자신의 경험에 기초한 아주 주관적인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생활이 만족스러우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 지금의 생활이 힘겹다면 부정적인 답변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죠.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여곡절 끝에 영주권을 받더라도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많은 이민 가정들이 취업을 못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까먹으면서 지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선 칠 수도 없을 골프를 매일 칠 수 있는 것에 위안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자고요. 뉴질랜드에 취업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취업하려 드리는 노력만큼 이곳에서 한다면 제 답변은 당연히 취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한국보다 훨씬 수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느끼는 그 부당하다는 그 차별이 뉴질랜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여러분을 가장 절망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차별이잖아요. 이 차별을 맞닥뜨리게 되면 한국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라는 무서운 현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능력을 보지 않고 고3 때 대입 잘 치러 들어간 대학 간판에 따라 그 이후의 모든 인생이 결정되는 모순투성이의 학력 차별이 있잖아요. 또 있는 그대로의 내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성차별도 있습니다. 아직도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출시키는 나이 차별도 있고요. 한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 차별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고 다른 방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한국에서 존재하는 그 여러 차별들 없이 오로지 자신의 능력 하나만으로 겨뤄볼 수 있으니 큰 장벽 하나가 치워져 있는 셈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자고요. 뉴질랜드에서는 첫째, 학교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사 서류 심사 때 서열이 매겨진 출신 대학에 따라 입사 지원자들의 처리를 다르게 하잖아요. 특히 지방 소재 대학 출신자들의 이력서는 보지도 않고 휴지통에 버린다고 하죠.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전공이 같다면 굳이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매력적이지 않아요? 둘째, 나이에 대한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몇 살인지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직종의 3, 4년 경력자를 뽑는 경우
나이가 25살이든 45살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 이력서를 보고 최적합자를 뽑아 회사가 당초 제시한 급여를 주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력서에 생년월일도 기입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차별이 없습니다. 남성이라는 이유로 또 여성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가산점을 받거나 또 반대로 피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뭐 뉴질랜드에서도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아직도 존재하니 안하니 말들 많지만 그건 최고위직 임원들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고 최소한 취업시장에서는 성차별이 없습니다. 넷째, 외모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16년간 직장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이 누군가의 외모를 주제삼아 뒷담화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뭐 연예인에 대한 뭐 외모 얘기는 좀 할 수 있어도 일반인, 자기 친구, 직장 동료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리셉션을 봐야 하는 직원이니까 고객을 상대로 해야 하니까 젊고 날씬하고 안경 쓰지 않은 예쁜 여성이 해야 한다는 그런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2주 전에 저희 회사에서 리셉션 담당자를 뽑았거든요. 50대 말, 60대 초쯤 되는 그런 아주머니, 할머니에 가까운 분이 입사하셨어요. 다섯 번째, 국적과 인종에 대한 차별이 없습니다. 한국은 백인에게는 더없이 친절하고 동남아인에게는 범죄자를 대하듯 불편해하는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차별하죠. 그냥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예비 범죄자 대하듯 합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식의 편견과 차별이 없습니다. 물론 저도 길을 걷다 반이민주의자들을 만나서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말싸움한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그건 개인 성향일 뿐 그것으로 뉴질랜드가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고는 말할 순 없겠죠. 대다수 뉴질랜드 사람은 이민자에게 친절하고 또 이민자의 정착을 도와주려고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받고 있는 차별은 우리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대학 출신을 이제 와서 바꿀 수도 없고 나이를 바꿀 수도 없으며 우리의 성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차별 없이 개인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현지 백인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의 진검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뉴질랜드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된 일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지는 않으시겠죠? 이왕 와서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한국 학생들과 몰려다니며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한국에서 하던 대로 유학 와서도 그러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이래서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어딜 가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없습니다. 뉴질랜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남의 나라인 것이고 남의 나라에 와서 취업하려면 좀 더 특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없다면 여러분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없겠습니다.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이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자격 요건에 맞고 경력도 있어서 다른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을 뽑을 뿐 이민자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아시안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고 뽑지 않고 그러진 않습니다. 물론 취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속상하고 억울하기까지 하겠지만 냉정히 말해 차별이 있어서 떨어진 것은 아닐 겁니다. 차별받아 떨어졌다고 하면 자기 변명과 위안은 좀 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되레 취업 이후에 저의 적응을 도우려는 회사의 세심한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뭐 지금도 동료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죠. 그러니 취업 과정에서 차별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뉴질랜드에 와서까지 더럽고 치사한 차별과
속 뒤집어지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한국인 고용주와 일하지 말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한국인 고용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뉴질랜드는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진검승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 준비되면 건너오세요. 여러분의 도전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뉴질랜드 이민과 취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내용 추출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파파홍이었습니다.